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오늘은 코로나 속에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제목은 이제 반밖에 적지 않은 겁니다. 사실 그 원래 적고 싶었던 제목은 코로나 속에서의 믿음과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와 또 뒤에 그 이기젠플로 또 그 그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그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가 뭐 정확히 맞지는 않기 때문에요. 사실 두 개가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요새 코로나가 다시 그 더 심해지고 있죠. 저희 교회도 현장 예배 예전에 그 몇 주 전에는 굉장히 많은 그 성도분들이 나오셨는데 이번 주만 해도 많은 분들이 또 양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아마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는 백신이 나오면 이제 코로나가 좀 없어지겠지, 그리고 이제는 삶이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백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말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더 불안이 커지고 있고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장기화되면서 사회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뭐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고요. 또 많은 뭐 식당들이나 이런 데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 그런 비즈니스 하는 분뿐만 아니라 교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많은 경우에 정말 무너져가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뭐 교회는 사실 본질적으로 이 코로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공동체 활동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 환경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하면 이것도 걸리고 또 저거 하려고 하면 또 이것도 걸리고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코로나가 왔을 때는 좀 지나가겠지, 아 이제는 그래도 이제 백신 나오면 회복되겠지 이럴 때는 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백신 나와도 이게 언제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또 변이 얘기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참 무심하시지, 왜 이러시지. 예. 아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라고 성경에 써놓고 모이지 못하게 해. 모일래니까 뭐 다 힘들어.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교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성도들도 정말 걱정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얘기 들어봐도. 근데 가장 취약한 거는 청년들입니다. 뭐 모든 교회들이 다 대부분 교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질문해 보면요, 어르신들은 문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신앙에 연륜이 있어서 예? 그것이 삶의 배였기 때문에. 근데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린 것도 태도를 보면요, 어른들은 TV에다 켜놓고 답답하니까 켜놓고 이렇게 온 집안이 다 쩌렁쩌렁 울리게 예배를 드린답니다. 근데요, 또 많은 청년들은 그냥 휴대폰으로 그냥 보고 있는 예, 경우가 많고요. 뭐 휴대폰을 보는 것도 제대로 집중 안 하고 거의 그냥 예, 켜놓고 예, 책임의식을 예, 그리고 또 그 불편함을 좀 없애는 정도의 예, 그 통과 의례로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원망도 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불만 섞인 탄식도 좀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 보면요,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 환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일이 있을 수 있기에 또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이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된다는 거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 이 말씀이 우리 코로나의 상황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코로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뭘 하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그저 코로나 빨리 종식시켜달라고? 아, 이거 기도도 꽤 오래 했는데 이거 맨날 반복적으로 그냥 영혼 없이 하는 기도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찾아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우리가 원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걸 믿고 있기에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 활동들을 좀 특성을 좀 구분해봤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대체성하고 규모를 가지고 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래요? 표를. 여기 보면 우리가 그냥 우리 활동들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대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소규모로 가능한 것이 있고요. 교회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 뭔가 모이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면 바로 비대면 중심의 소규모가 가장 좋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대단하게 이걸 보게 되면 뭐 우리가 되게 많잖아요. 말씀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소그룹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대규모로 모여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면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지식을 전달하든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감성이 섞여야 되는 것들은 사실 비대면은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저도 비대면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교육하는 거에는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학생들과의 인터랙션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 소통은 잘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대부분 경우에 감정적 소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고 감정적 소통이 일어나고 함께 뭔가 공감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활동들이 다 비대면으로 옮겨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나눠보면요. 가장 이 코로나 시대에 안 맞는 거는 수련회, 전도집회, 찬양집회, 뭐 사회봉사, 길거리 뭐 전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맞는 거는요. 사실 성경 공부입니다. 사실 소규모 중고기도 모임도 저쪽에 넣어놨지만요. 사실은 이렇게 오히려 이 대면 중심의 소규모가 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보기도 모임 할 때 말씀하고 기도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합당한 거는 성경 공부라는 겁니다. 소규모 성경 공부 그것도. 뭐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소규모 성경 공부가 가장 합당하다는 거죠. 이 결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성경 공부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저 막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 공부에 더 집중해야 되고 말씀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한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속에서 또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이 시대에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지금 말씀이 부족한 시대인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컴퓨터만 열면요, 설교가 쏟아집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정말 다양한 해석들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도요, 다양한 관점에서 목사님들마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말씀에 더 집중하라는 것일까? 말씀이 부족하지도 않는데 말씀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우리한테 왜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자꾸 몰아가고 계시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말씀이 더 필요하니까 지금보다 말씀을 더 필요로 하는 세상이 다가오니까, 또 다른 하나는요, 지금 교회가 말씀을 보는 태도나 방식이 잘못됐으니까 방식을 변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시대는 우리가 못 느끼지만 앞으로 시대가 말씀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 그것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즉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그 시대는 분명히 바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전과는 동일한 모습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생각과 삶의 방식이, 행동 방식이 바뀌게 되면 그 안에 사실 근제에 깔려있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보게 되면 새로운 가치가 있는 시대, 새로운 삶의 방식과 또 새로운 사조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시대는 더 다원주의가 될 거고요. 아마 가치가 혼란스러워질 거고요. 그러게 중심을 잡는 게 더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시대를 이겨나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잡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조나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유행들은 계속해서 바뀌어와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가올 세대에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더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의 환경을 우리가 답답해하지만 우리한테 계속해서 요청, 그 허락하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회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제대로 못 맺고 있다는 거죠. 그건 방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말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요,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선지자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가냐면요,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말씀 공부의 열매는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죠. 이 말씀 공부가 새로운 삶과 회개가 연결되는 것은 자연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그리고 회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라고 한 거 하면 그냥 죄 고백하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회개는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회개의 차원도 세 가지 단계로,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격은 지와 정과 의입니다. 즉, 지식과 감정과 결단, 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떤 단계로 일어나냐면요, 지적 깨달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 탄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의지적 결단으로 바뀌어갑니다. 물론 지적 깨달음과 감정적 탄식은요, 양태적으로 보면 이게 서로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근데 큰 줄거리를 보게 되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요, 바로 지적 깨달음과 그리고 감정적인 탄식과 그리고 의지적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지적 결단이 일어날 때 회개가 완결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 옛날엔 죄인지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죄였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차원도 여러 가지 행동적인 차원으로 뭐 보면은, 행동적 차원으로 행위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면에 있는 깊은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면의 죄를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행동의 죄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죄성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지적 깨달음. 이 한 차원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내가 죄가 몰랐는데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해요. 감정적인 마음이, 감정이 흔들려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무도 얘기하는 거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나 혼자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져요. 후회가 돼요. 이게 뭐예요? 감정적인 교차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적 깨달음이 없을 때는 이 탄식을 먼저 주실 때가 있어요. 탄식을 먼저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잘못되지? 뭔가 불편해. 이러면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양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함이 있으니까 어때요? 새로 결단한다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이할꼬, 내가 예수를 죽였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네 이러면서 후회해요. 그리고 불안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말씀이 넘치는 시대죠. 근데요, 말씀이 넘치면 모두 같이 넘쳐야 될까요? 회개와 결단이 넘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회개는 없어요. 뭐만 있어요?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결단의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뭐만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쟤는 문제야. 목사가 문제야. 장로가 문제야. 집사가 문제야. 저 큰 교회가 문제야. 다 그래요. 그렇죠? 말씀이 어디로 간 겁니까? 우리한테 안 오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면서 뭐만요? 지적 깨달음만 즐거워해요. 이런 거를 말씀을 묵상이 아니라 말씀을 소비한다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비만 하다 보니까요, 말씀을 깨닫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회개와 바로 그 의지적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 새로운 거 알았어. 남이 모르는 말씀 해석 알았어. 야, 이 말씀이 이런 해석이었구나. 정말 탁월하네. 이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요. 뭐요? 나는 지금 말씀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육의 양식이니까요, 영의 양식이니까 소비를 해야 되긴 하죠. 남아있을 순 없죠. 근데 뭐요? 완전히 소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다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될 다음 시기가 우리한테는 말씀이 필요한 거죠. 지금같이 연약한 상태로는요, 교회가 다음 세상을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다가올 시대를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까? 우린 그것을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요. 또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은요, 말씀 보면서 아까웠대요. 말씀만 넘쳐나지 회개와 결단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말씀을 보는 방법과 태도,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행사하려고 힘들었더니, 야 행사하지 마. 뭐 너희가 전도한다 맨날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 그저 나한테 와서 내 말을 좀 들어라. 나랑 얘기 좀 하자.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그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저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 아닐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요, 말씀을 다 잘 알고 있어요.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맨날 논쟁을 벌이셨다는 거예요. 복음서 보면요, 맨날 혼나고 욕먹는 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욕먹지만요,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보다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에도 능통한 사람들이고요, 말씀을 실제로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말씀에 능통하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잖아요. 그냥 머리로만 깨닫고, 에이 그런 거야,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런 거지, 예, 이해했어. 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요,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생각하고요, 자기네가 듣기 싫어도요, 겉으로는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똑같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아. 너희가 회개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얘기하다 보면요, 이 우리의 모습을 그냥 드러내놓고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왔는데 아, 다 잘 될 거야. 어? Everything will be okay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네 잘못했어. 야, 네 가슴에 좀 답답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너보고 울고 계셔. 이런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지금 시대는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를 외치는 것보단 우리가 이미 막혀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한 발 나가기 전에 주님, 당신이 나한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이거를 질문하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논쟁들, 그 논쟁들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들, 이 시대에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바른 믿음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리새인들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진짜 진리를 깨달아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이 서기관의 논쟁에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바로 그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것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병자 고친 것이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로 옵니다. 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중풍병자가 고침 받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왔더니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요? 병상에 예? 들려서 왔는데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요? 이 옥상 지붕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야, 네 병이 나았어 이런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정말 생뚱맞게 갑자기 네 죄를 용서받았어.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보고 이제 거기 있던 서기관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자가 신성모독을 한 거 있구나. 근데 이게 말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압니다. 서기관에게 질문합니다. 야, 내가 네 죄 용서받았어랑 네 병상을 들고 가 이거랑 어느 것이 쉬운지 어떻게 어느 것이 쉽겠냐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제목이 반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아까는 앞쪽에서는 뭐였습니까? 코로나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그 실제적으로 첫 번째 스토리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권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세가 있다 없다를 바로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논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오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정확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질문을 하세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내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죠.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말씀 한번 볼까요? 예,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 서기관이 저자가 예?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 서기관한테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내 병상을 가지고 걸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 예, 맞습니다. 되게 스마트하신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군요. 오해하는 거는 뒷부분이 더 쉽다고 생각해요. 병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왜냐하면요. 서기관의 말이 혼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서기관이 죄사함 받았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얘기를 보게 되면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선포하셨네. 왜 이렇게 하셨지? 더 이 큰 일이고 더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많이 하냐면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더 어려운 말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요. 그게 아니라 서기관은 저자가 쉬운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네. 특히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네. 그래서 서기관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어떤 얘기냐면요. 이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는 어떤 특성이냐면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연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막 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제는 너 죄사함 받았어. 그러면 이미 제 권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말하면 끝이에요. 말하면 끝. 그냥 그 자리, 그 위치 또는 그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그냥 그 권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즉 예수님이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서기관은 그걸 안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자가 증명하지 필요가 없는 말을 가지고 정풍병자를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네 병상을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그러면 어때요?
진짜 중풍병자가 병상을 들고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병상을 들고 나가라라고 하는 거는 뭐가 수반되어야 되냐면 증명해줘야 돼요. 지금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실제적인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 입장에서 어떤 게 쉽겠습니까? 이 목사인 저 입장에서 어떤 게 쉽겠습니까? 중풍병자한테 네 병상 들고 가 이러면 어때요? 못 일어나겠네, 못 일어나겠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너 용서해 줬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이러고 누구한테 핑계요? 하나님한테 핑계 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말씀 보게 되면요. 바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한 말이 훨씬 더 쉬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예? 바로 하나는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이 쉬운 말을 사람들 속이는 말로 어찌 보면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이 말로 많이 속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짓도 어떻게 해요? 서기관이 보기엔 저자가 또 사기치네. 하나님 이름 가지고 사기치네.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이제 본질적으로 갑시다. 서기관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서기관이 갖고 있는 믿음의 특성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즉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또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 믿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겠지만 너희가 사기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 말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바로 이 말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하는 내가 정말요 수치스러워요. 창피해요. 아 하나님 이런 죄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답답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용서받을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이 참회의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한 줄 돌아보면서 마음에 걸린 것들을 고백해요. 뭐 어떤 분들은 안 할지도 몰라요. 아, 참회의 기도 그냥 묵상하는 시간 아닌가? 근데 어떤 분들은 아마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그 예배 때 드리는 이 참회의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내 삶의 문제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수님한테 구한다고 정말 용서해 줄까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한테 있냐는 거죠. 예수님한테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정말 믿음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 있냐는 거죠. 내가 그걸 실제로 믿냐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교회에서 떠들어대니까 목사님이 맨날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대 라고 믿는 생각하는 것과 진짜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게 나한테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면 죄송한 얘기지만요. 나는 예수 믿는 자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믿어서 예수님한테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자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실 그 권세가 있는지 그를 정말로 확신하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들이 말씀을 알지만 예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믿음은요, 가장 근원적이 있습니다. 나의 죄, 그 두려움을 갖고요,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서기관의 그 믿음의 특성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용서를 해준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내 삶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즉, 그냥 목회자가, 제사장이, 그냥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선포야. 즉, 종교적 선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왜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했는지를 설명해 주신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즉 너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니?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제물을 드리고 그래 너희 죄가 다 용서받았어 라고 선포했는데 그 선포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니? 서기관 네가 가르치고 있는 게 예수님한테 바로 그 하나님한테 제물 드리면 그 번제를 드리면 그 번제를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너가 그 의미를 알고 있니?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은 어떤 태도였을까요?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냥 마음의 불편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그래 번제물 드려 좋은 거 드려 그럼 내가 멋지게 번제 드릴게 그러면 너가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 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그래 그냥 마음 편하게 가 용서해줬어 너 번제 드렸잖아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바로 서기관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죄사함을 받으면 죄로 인해 묶여서 너의 삶이 묶여 있는데 묶인 것이 해결될 거야. 즉 중풍병자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까? 중풍병자가 지금 시름하고 있는 게 죄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지금 시름하고 있는 건 뭡니까? 자기의 질병이에요. 그저 중풍병만 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풍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요, 네 죄가 문제구나. 네 죄가 용서받았어요. 즉 죄라고 하는 것이요, 뭐랑 연결돼 있습니까? 우리 삶에 막힌 것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막힌 것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분명한 화살표가 있는 건요 죄를 지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화살표로 막으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 삶에 답답한 것이 있다라면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삶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끔 보면요.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죄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 또는 죄가 있으면 뭐 고통이 있어. 이 화살표는 좀 분명해요. 예. 왜요? 죄는 분명히 대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죄의 사건은 사망이잖아요. 죄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다 있어요. 근데 행동의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는 건 좀 달라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다 죄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 결과를 보게 되면 거꾸로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내가 일어나고 있는 건 뭐예요? 답답한 문제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 의심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죄가 있는지, 잘못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는지. 이건요, 율법죄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도요, 나한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요. 우리가 그릇이 다 안 됐으면요, 하나님이 일꾼 삼으려고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즉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 내 삶이 막히는 것, 내 삶이 지금 깨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있을 때, 그 죄가 내 삶을 묶이고 있을 때 그걸 몰라요. 근데요,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건 뭡니까? 그 죄가 해결될 때 네 삶에 묶인 것이 해결돼, 이거예요. 중풍병자가 드러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중풍병자는요, 중풍병 고쳐달라고 얘기했지 내 죄를 용서해 주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주셨을 때 그 중풍병자는 그대로 나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종교적 선포? 내 마음에 위로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는 것은 내 삶을 바꿉니다. 죄 용서함은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지 돼요. 이게 참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증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뭐 저도 죄에 해결돼서 내 삶이 풀리는 것들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선포하기가 참 주저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저와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을 해도요, 죄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게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게 드러내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죄의 목들은요, 주로 어떤 거냐면요, 나 그냥 뭔가 잘못했어, 뭐 욕심을 냈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더 깊은 곳에서 나를 갖고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죄의 목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하나님하고 붙잡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새로운 지평이 열려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참 그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하기 때문에 제가 드러내지 못할 뿐이에요. 많은 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걸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간증해라, 뭔가 증거해라 라고 얘기하면 그건 증거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지를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내 죄를 해결함으로써, 내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내 삶이 변한 것에 경험이, 기억이 없다라면 의심해봐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없다라면 하나는요, 내가 그런 죄의 인식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즉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 죄에 떨림과 불안감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거든요. 왜? 죄가 아니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죄가 아니면요, 우리가 예수를 구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죄를 해결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럼요, 나는 예수를 만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없다? 그 떨림이 없다? 그 은혜의 기억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한테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좀 주세요. 이걸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죄도요, 내가 다 몰라요. 성령께서 나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말씀은 넘쳐나고요, 무지하게 해석은 많아요. 말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성경을 외우듯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나요? 칭찬받나요? 안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줄줄 외우고 다니는데 뭐요? 세상에 지침 받고 예수님한테 지탄받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차고 넘쳐 있어요. 왜요? 기도를 맨날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회개할 것이 없으면요, 성령님 내 마음을 진짜 보게 해주세요. 내 삶을 진짜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회개할 것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요, 내가 잘 살고 있어라고 한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는요, 잘 살고 있을 때가 없어요.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때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만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이 없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생각하고 있을 때 뭐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지 않아도 난 사는데 문제없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사는데 문제없어. 왜? 나는 예전에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를 고백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성경을 그냥 믿고 있으니까 이러고 살고 있다라면요, 진짜 죄인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한테 나가려면 주님, 나의 죄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지만 성령님, 나를 깨우쳐주세요.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실 때 아무 얘기 안 하도요, 주님 그저 나한테 임재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나를 불안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한 사람 다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경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합니다. 행사 못합니다. 많은 모임으로 떠들어대지 못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아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못 가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 수 있는 길들을 보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골방으로 들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돼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킨 것을 알고 준비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